네, 사랑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축제대 화성 갑 지성 여러분, 오늘 제가 금종리의 일곱 번째 시집 꿈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렸거든요. 꿈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의 열매가 확실하게 맺어지는, 그래서 그 열매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열매를 따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일곱 번째 시집 꿈 이야기를 오늘 출판기념을 했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저나 여러분이나 물론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의 영토를 키워서 정말 살기 좋은 화성, 행복한 화성, 가정이 행복하고 그러면 사회가 행복하고 국가가 행복한 그러한 멋진 꿈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행사에서 내빈소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다 저에게는 소중한 VIP이시고 모두 소중한 저한테는 귀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전상에 이렇게 뭐 순서가 먼저 뒤 이런 거로 인해서 행사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의전 때문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듣다 보니까 너무 사랑이 넘치고 애정이 넘치고 화성의 시민들 문화 도시답게 정말 멋지신 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NGO를 통해서 금종래 국힘당의 정말 국민의힘의 중앙여성원의 수협회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성실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살고 그걸 봤어요. 오랫동안. 근데 반대로 또 너무 질투들도 많더라고요. 대표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당의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여성위원장, 지도위원장, 자문위원장 돌아가면서 그냥 한 열 번을 했습니다. 네, 아끼는 우리 금종래 국힘당 전국 60만을 대변하는 그 여성수석부위원장님이 이번에 꼭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빛이잖아요. 그리고 또 7대, 제 7의 시집,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루키세. 네, 오늘 금종래 의원님 출판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일곱 번째 시집이라고 그랬죠. 작품 하나하나마다 정말 혼이 깃들어지고 시골의 정서가 듬뿍 담긴 훌륭한 시라서 정말 잘 읽고 있습니다. 우리 금종래 의원님의 더 큰 발전과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여덟 번째 시집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여덟 번째 시집에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꿈 이야기가 아니라 성공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건 기본이고 너무 열정적이세요. 그리고 제가 참 존경합니다. 한 가정에 들어가셔서 믿지 않는 가정을 전부 복음화시켜서 남편이 장로님까지 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훨씬 더 섬세하게 국회에 들어가면 나라 살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법을 만드는 데 일조하실 것 같습니다. 금종 시작! 금종래 화이팅! 화이팅! 금종래 화이팅! 금종래 하면 화이팅! 금종래! 화이팅! 금종래! 화이팅! 금종래! 화이팅! 되었습니다.